뭐지? 뭐야, 왜 줌이 안 되지? 아니, 포커스가... 오케이, 됐다. 오케이, 12시 땡 치고. Good morning, everybody. 아, 사실 뭐 good morning은 아닌데, 신기하다. 일단 저 완전 지금 일어났고요. 좀 맛있는 걸 먹으러 갑니다. 저기 숙소 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let's go. 와우. 아, 진짜 12시 이거 시작하자마자 팬들 놀랄 것 같아요. 완전 진짜 방금 일어났어요, 저. 저 너무 맛있네요. 와, 이거 진짜 리얼 그거다. 리얼 그 생활 모습이다, 근데. 약간 진짜 밥 먹으면서 우리 말안 하네. 누구 왔다? 태일이 형 일어났어? 이제 일어날. 이만 저도 밥 먹으러 갈까요? 안 돼. 안 돼. 네. 이거 먹을게요. 아직 형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예.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원래 12시. 뭐야. 형님아. 형 그대로 와봐. 형 그대로 와봐. 12시 일어났네, 형들. 우와, 맛있다. 원래 이 시간 형이었는데. 아, 형, 얼굴만 나와봐, 얼굴만. 예, 너무 많이 왔어. 아, 형, 그거? 그거 봤어, 형? 나 어제 그거 듣고 형 생각났잖아. 그 UFO. 어제 기사 좀 생각났다고? UFO, 그니까, 운전, 아니, 그, 비행기 한 사람이, 그, 하다가 그 UFO 같은 모습이, 아, 그 사진이 찍혔어. 근데 그 사진 보고 미국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외계인 그런 얘기 들으면 태일이 형 생각나. 그러네. 진짜 인정했어. 지구 속에 진짜 약간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있는 사람들. 눈, 동공 색깔 너잖아, 달라지고. 너잖아. 아, 형 이거 알아? 뭐 랩탈. 뭐야, 너. 아, 아니, 진짜 눈, 눈 갑자기 돌아가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맞아? 마크야, 오늘 스케줄 잘하고 이따 보자.
picture for you and me of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at the top of the house. 숙소에서는 근데 솔직히 일단 얘랑 제일 많이 지내는 것 같고 뭐라 얘기해야 되지? 헐 1 o'clock 이제 1분 됐다 일단 peace 여러분 다음 시간 아직 한 2시간 남았으니까 그때 봬요 여러분 다음 릴레이 하는 유타 형 Let's go! 이제 1시 됐습니다 보이죠? 어? 초점 안 맞네? 맞습니다 1시 이제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바뀌었고요 1시부터 4시까지는 저의 자리입니다 일단은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숙소예요 혼자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1시부터 4시가 좀 더 뭔가 밖에 나가기 좋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산책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혼자서 가면 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잔이를 볼까 합니다 만약에 잔이가 간다 그러면 잔이랑 같이 가고요 만약에 안 간다 하면 혼자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 되잖아 짠짠 쟈니가 쟈니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는 저는 책을 읽겠습니다 추석 많이 갔지? 추석 여러분 잘 보냈어요? 저는 일본에서 이 책을 샀습니다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파라르 월드 러브 스토리라고 죽이서야겠다 책 읽을 때는 자기가 편한 자세로 읽어야 되거든요 와 재밌다 조금만 읽었네 자네가 이제 준비됐다고 하네요 아 형 하고 있었어? 어 아 미안 아씨 BGM 갈아줘서 고마워 아 나 진짜 몰랐어 나 어쩌게 나 방금 그래서 나 나온 거야 형 1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BGM 갈아줘서 고맙다고 형 언제 가? 이제 가야지 너 자니? 준비됐습니까? Let's go 어디서 만날래? 1층? 아 오케이 나도 1층 갈게 내려갈게 Yup 어? 이모가 오셨어요 저 갔다 올게요 갔다 와 오늘 패션은 포인트는 이 티셔츠 이 티셔츠는 카로스키에서 샀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다 일단은 커피를 마시러 갈까요? 어, 짜니 젠틀맨 굿모닝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리얼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리얼 바이 킬러 샘은 쉐이 리얼 바이 킬러. 날씨 너무 좋아요 여러분. 봐봐요 네오스티. 네오스티. 아 네오스티 보였어. 아 일단 꾸미고 나왔는데? 오늘 패션이 꾸미고 나왔어. 내가 찍어줄게. 오늘 꾸미고 나왔는데. 야 이따 와우 아, 꾸미고 나왔는데 스타벅스 왔습니다. 일단은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일단 저기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바로 그거지. 그쵸. 왔다 왔다. 26번 고객님 저기 갈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커피가 너무 맛있네요. 사실 그것도 괜찮아 생각보다. 한강 가서 자전거 타는 거. 그치. 한강 갈래? 이인용 자전거 탈래? 그거 팀워크 좋아야 되는데. 진짜 이게 우리의 그거예요. 현찰지 모습이에요, 진짜. 여기 자리 잡은 거 진짜 짱인 거 알아? 이 시간에 여기에 자리 잡은 거 너무 어려워, 진짜. 손 맞나? 또 웃다 보네. 이건 맞지. 유연지가 아니라 유원. 엄청 유연지. 유연해? 네. 아, 원래는 2시간 긴장돼야 되는데, 걸어 나왔어. 일단, 55분에 갈까? 저 이제 자전거 타러 가겠습니다. 커피 마실까 그러면? 커피 마실까? 이쪽 근육만 꺼질 것 같아. 그럴 때 오른손 오른팔로 들면 그렇지. 아 이게 더 나빠. 제가 주로 많이 귀걸이를 사는 귀걸이 집이 있는데 아 여기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로 우리가 주로 여기서 귀걸이를 삽니다. 되게 많죠. 저 여기 이거를 바꾸고 싶은데 이거랑 좀 맞는 거. 네. 색깔만 맞춰도 예쁠 것 같아요. 실버로. 지금 색이 약간 좀 안 맞아서 뭘로 하는 게 나을까요? 좀 많이 안 큰 게 좋은데. 네. 아 이게 낫다. 짜잔. 여기를 바꿨어요. 나 여기도 진짜 오고 싶었는데 진짜 이런 거 좋아요. 손오공.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야 자니야 내가 레고 사면 너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지? 만들 수야 있지. 이런 거 진짜 나 해서 진짜 만들고 싶어. 나 오히려 이런 걸로 내 집 꾸미고 싶어. 샀어. 베르민드 어때? 아 나 진짜 하고 싶어. 내가 살게. 할래? 그래? 자전거 타다가 이런 거 진짜 좀 재밌단 말이야. 아기 상어 뜨뜨는 듯이 아기 상어. 아이고 귀여워 장이야. 이거 183 키는 183. 이것만 살까 일단? 일단 저번에 이거 하나 사가지 않았어? 아직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수고하세요. 배민들 샀습니다. 직성 이현지 도착. 자니야 일단 자전거부터 달래. 일단 또 바꿨습니다. 그 가는 길에 락클라이밍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일단 그거 할 수 있는지 몸이 약간 일어나기 시작했지 여기 오니까. 완전 에너지 폭발. 득점 유원진! 할 수 있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왜 안 내려가? 내려가야지.
네가 할 수 있어. 이제 여기까지 뛰면 돼. 여기 오면. 와, 오랜만에 가 기분 좋아. 이따 덥지? 응. 쓰 있어. 더, 더, 더. 야, 시원해? 와! 시원하지? 아, 이따 더워가지고. 아, 너무 시원해. 아.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장비가. 아, 장비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사올까? 아쉽다, 감사합니다. 아,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락클라이밍 안 돼서 이제 자전거 타러 가겠습니다. 저냥 락클라이밍 거기서도 할 수 있나 봐, 봐봐. 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 우리가 아, 하려고 했던 거야, 여기야. 장비 필요 없는데. 맞아, 맞아. 너무 안 간다. 너무 안 간다. 여기는 정말 연습생들 많이 왔어, 진짜. 쉴 때마다 여기 와서 자전거 빌려서 타거나 아니면 산책하러 오거나 그랬었어요. 아, 좀 자. 이게 안 들어가. 나는 들어가는데 왜? 난 얘 얼굴 작아서 그래. 너도 좀 작아.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귀여워. 가자, 가자. 일단 이거 탈 수 있지? 당연하지. 이게 팀워크가 중요해. 가자, 가자. 네, 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 야, 이게 잘해. 야, 사람 치지 말고. 됐어, 됐어. 네, 하고 있어. 왜 힘들어? 아니, 아니, 아니. 어, 정말 없죠? 아, 애기 있어요. 아, 애기, 어, 애기, 애기. 조심하세요. 버스 운전사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찍었잖아 아까. 우리 지금 찍고 있잖아. 야야야. 우리 포기하지 않잖아. 가자. 간다. 가자. 가자. 화이팅. 와. 들어간다. 저 음료수 나 살까? 아, 목말라. 목말라. 아, 진짜. 4시까지 45분 남았어. 나 이거 잘해. 나 진짜 운동 못하는 게 없어. 어떡하지? 못하는 게 없어.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힐링. 저 자니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자니 갈게요. 자니 갈게요. 자러 갈게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한강 가서 자전거 타고 막 배드민턴 하니까 정말 힐링됐고요. 일단 저는 이 영상의 컨셉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이 영상을 보고 이게 더 뭔가 와, 이 영상 보고 힐링 됐다, 와 좀 힘이 났다, 좀 스트레스 풀렸다 약간 이런 느낌의 영상이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바라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보면서 행복감
이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1시부터 4시까지가 저 유타 타임이었고요. 다음은 테리 형을 이어가려고 이어간다고 들었어요. 테리 형부터 저와 다른 바이브로 그 형의 일상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유타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현재 시각 오후 4시 It's tea time. 원래 사실 밤 11시가 제 타임이었어요. 근데 그 혜찬이가 4시였는데 혜찬이가 4시에 무슨 다른 스케줄이 있다 그래서 저랑 체인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4시에 원래 물음표 타임을 적었던 것 같은데 뭐 물음표 타임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원래 11시에 하려던 거를 4시에 그냥 하기로 그냥 음악 듣고 놀기 이렇게 적었었는데 뭐 음악 듣고 놀기면은 뭐 음악 감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숙소 처음 보시죠 여러분. 새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선 처음에 가벼운 노래 틀고 감성 좀 느껴보죠 여러분. 어렸을 적엔 잘 몰랐었어. 누가 날 보던 말던 I don't care at all. 잠이 뒤로 누워 눈물 바라보다 잠들래. 캠핑 음악은 참 사람의 이런 감정, 기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물음표라고 생각해요. 평온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이 기분. 대략적인 그런 저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 계획표에 한번 적어보긴 했는데 뭐 항상 상황은 바뀌는 법이니까요. 그냥 숙소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그러고 또 멤버들하고 게임도 하다가 같이 밥 먹고 떠들다가 다 같이 Body's a wonderland. Body's a wonderland. 아 오늘 이태원 가서 뭐 맛집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을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지 지금 좀 생각해보려고 해요. 아 이게 생방송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어보고 정하고 했을 텐데 생방이 아니라서 제가 혼자 찾아야 돼요. 힘들다. 검색도 힘들어요 여러분. 밥집 정했습니다 여러분. 장어 먹으러 가기로 정했습니다. 혜찬이와 함께 좀 이따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혜찬이한테 전화 왔어요 여러분. 찍고 있어 엄마. 찍고 있어. 어딘데? 지금 집 음악 듣고 놀기. 이게 봐 스피커. Let's get i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곧 가요. 뭐 끝났어? 나 끝났어. 끝났어? 알았어. 숙소로 와? 예, 숙소로 갈게요. 오케이. 혼자 있어요? 유타 방에 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한 시간 동안 풀로 찍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후딱 가가지고 5시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지금 5시 1분이고요 저는 지금 촬영 좀 할게요. 죄송해요. 살짝 좀 밝게? 네, 밝게 해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서 가리면 안 돼서 가리만. 오케이. 손이 위치. 맞아요. 나중에 또 만나요.
손 펴서도 해보고 네. 손가락으로도 네. 해보고 네. 그럼 라운 잡는 거 봐줘. 약간 활기차게 해야 되나? 그래 주시면 됩니다. 드림! 레디, 액션. 지구촌 모든 어린이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 행복한 오늘을 보내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주세요. For every child, dream!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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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끝났어. 네, 끝났. 네, 끝났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얼하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네, 저는 지금 유니세프 나오는데 그 우리 회사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계셨었어요. 빚은 이렇게 받아야죠. 조명은 이렇게 받아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분들을 내려드린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6시까지 약 4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밥을 6시 먹을 수 있겠죠. 아니, 먹다가 끊기면 또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브이앱을 할 예정이에요. 오늘이 오늘이 아니겠지만 이걸 나갈 때는 아, V앱을 저런 식으로 준비하는구나 라고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V앱을 그냥 하게 되었어요. 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집에서 스케줄이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날 V앱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혼자 놀기 달인이죠. 지금 셀카 찍는 거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안 찍히는데? 제발 한 번에 발견하기를. 응? 숙제는 조기 골목인가?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응.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다! 쭉 가면 있어요. 분명히. 마이 칼국수집. 없다고? 잠시만요, 선생님들. 잠시만요, 선생님들. 잠깐만요. 여기다. 저기. 힙. 칼국수 좋아. 물 막국수도 맛있겠다. 칼집이 하나랑요, 칼국수 하나랑 물 막국수 하나 주세요. 칼집이 하나랑 칼국수 하나랑 물 막국수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물맛 맵기 많이 시켰다. 면을 3개나 먹지? 그리고 원래 보통 식당들은 김치가 맛있으면 무조건 맛있다. 근데 여기는 김치가 맛있다. 지금 이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길려나. 혹시 안녕하세요. 뭐 대박. 아 네 맞네요. 맛있네요. 학교 친구를 스티브에서 만나다 깜놀. 감사합니다. 우리 빼고 다른 센터. 정말 감사합니다. 기어 보겠습니다. 배부르다. 점심시간은 초점 점심시간 6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사람에게 시간을 맡기고 칼국수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Alright, 6 o'clock, 여러분. Alright, 또 보내요, 여러분. Alright, 저는 지금 누구랑 있냐면. Alright, Alright, 나카모토 유타상. Yeah. Alright, 이제 제 시간 멤버랑 놀기를 또 제가 유타형과 하게 되는데. 그가 나를 선택하던. 일단 저희가 밥 먹으러 왔어요. 나 좀 배고파요. 배고파. Alright, let's go. Let's go. 마크가 나를 선택한 이유. 저희가 사실 여기 식당 좀. 마크가 내 돈을 뺏으려고. 나 살려준 거야? 저희가 사실 여기보다 소주 안 좀 자주 오는 저희가 거의 단골 손님이거든요. 네, 근데 마크가 사실 마크가 왔다 가면 알겠죠? 유타 형이 사준다 해가지고 아 그럼 가야겠다. 그럼 마크가 왔다 가면 알겠죠? 내가 다 여기 열어놨으니까. 뭐 제 형이 이거 형이 오늘 해준 거야? 오케이 2분 지났어요. 빨리 시켜야 돼 마크. 7시까지. 감사합니다. 아 형이 산다 하니까 나는 아 근데 난 지갑을 안 갖고 왔어. 마크랑 내가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거 처음이야. 마크는 이 모습이 제일 이쁘다니까. 메이크업 안 해도 돼. 나 같은 경우는 해야 돼. 아 방금 이게 좀 안 됐어. 자 마크야 나랑 내가 처음으로 둘이서 가보는 근데 처음 안 갔거든요. 와 역사네. 난 너랑 하기 싫어서 안 갔잖아. 아 카메라 보여주기 전에 뭐 먹을 거야. 형 이거 그럼 이탈리아에서 간 건가? 이탈리아 셰프를 불렀어. 아잘 먹었어. 그냥 그거 알아서 보여줄게요. 우리 지금 아침부터 찍을 때마다 한 번씩 일서로 출연했어. 응. 맞아. 오케이 너 몇 살 됐지? 몰라? 형? 몰라. 22야 지금. 22야? 아, 하나구나 21하나구나. 그럼 근데 왜 맨날 까먹어 내가 맨날 얘기해. 나는 친한 사람이 만큼 아무 아까? 뭔 소리야.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Alright. 마크랑 잘 먹겠습니다. 아 유타랑 잘 먹겠습니다. 묻었어? 아 뭐 여섯 시 묻었어. 거짓말. 진짜. 거짓말. 봐봐. Yes. 아 요즘 뭔가 약간 설명을
설명이 안 된 일들이 있잖아. 맞아. 외계에 못 믿는 것 자체가 진짜 아, 이상하지 않지만. 아, 그니까 지구 밖에는 있을 수 있어. 지구 밖에? 그니까 우주에. 아, 사실 지구 안에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지구 안에 있어. 막 내 앞에 있었으면 솔직히 이미 나갔겠지. 와, 나 먹을까? 치킨 왜 이렇게 맛있지? 나랑 먹어. 허위. 내가 옛날 말했잖아. 뭘 먹는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는 거. 누구가 맛있는 거 같아. 나랑 먹는 거. 귀찮아. 그런 식으로도 해보고 다양한 노력을 해도 되는 것 같아. 막 오늘 우리 대화 약간 좀 브라하다. 아, 근데 우리 일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너 좀 부끄러워. 살아살 때 어떻게 돼 있을지 좀.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보면은 과거보다 미래를 더 보고 싶지 않아?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고. 만약에 진짜 근데 30살만 40살 때도 정말 많아. 휴일 때 막 놀러 가고 네가 뭐 어디 즐겨도 돼?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그냥 아 나 카나다 갈게 이런 관계면 진짜 최고지. 그냥 뭐 한 시간 같이 있다기보다는 언제든 그냥 만날 수 있는. 오래 안 봐도 어차피 아 지금 58분. 아까 즐거운 시간은 진짜 빨리 간다. 58분. 6시에서 7시에 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한 유타형에게도 먹고 잘 먹었습니다. 아 이상 잘 먹었어. 형이 또 계산해준다고 하길래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느낌을 다루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아요. 이 역할을 할까 이렇게 뭔가 들으면서 소중한 뭔가 진지한 얘기가 있을 때는 항상 이런 좀 빨리 우리 1분밖에 안 남았어. 아 미안해. 1분 끝나면 우리 없었어 이제. 네가 가야지. 끝났습니다. 내가 하는 멘트 중에 끝났습니다. 빠이. 지금 시각은 바로 7시. 지금 시간은 7시. 저희 바로 저녁 먹으러 출발합니다. Let's get it. 어머 깜짝이야. 빨리 먹고 와. 바이바이. 전 저희 지금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프리덤. 우우우 예. 아, 참고로 지금은 테일이 형의 시간입니다. 네. 제 시간이에요, 여러분. 맞아. 이따 제 시간에 또 놀러 오세요, 테일 씨. 네, 한번 놀러 가드릴게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하긴 저도 오늘 와드렸으니까 한번 와주셔야 돼요. 네, 한번 가드릴게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오늘 그거 하고 싶었잖아요. 사우나. 어. 저 약간 사우나 컨셉이었는데 이게 또 수위 조절을 해야 돼가지고 무엇보다 팬분들이 제 복근을 보면 엄청 놀라실까 봐 걱정돼서 그렇죠. 못했어. 그런 건 좀 아껴놔야죠. 맞아요. 제 복근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알죠? 요즘 저희 뭐 화났어요, 몸이. 막 앙 완전 이상 튀어가지고 가까이 오면 잡아먹어요, 사람. 거의 급이어서. 여러분들 심장 터지실까봐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리면 또 저희가 정확히 100번째 콘서트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른가? 100번째면 뭐 햇볕쯤 먹으면 살짝 밑에 라인 정도? 아 밑에 라인 정도? 밑에 라인 정도 이 6개 중에 밑에 2개만. 그렇죠.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가게가. 너무 찾기가 힘들어. 어? 여기 간판이 있는데? 응? 간판이 있는데?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야 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응? 이건가? 탈락. 오케이. 어? 아니 설마
잠깐만. 설마 이거? 갑니다. 에헤. 여기였네. 분위기 너무 좋다. 역시 누가 찾았는지. 맞죠? 누가 찾았는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어집 실화냥. 오늘 화끈하게 먹어야죠. 맞죠? 네. 깻잎 반찬. 사실 이 장어는 이 생강이랑 먹어야 돼. 맛있게. 장어는 생강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안 해. 아, 먹어봤네. 어? 또 근데 꼬맹이랑 모르는 줄 알았지. 어머 웬일이. 여러분 여긴 정말 분위기부터 맛집입니다. 역시 음식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식당은 아시죠? 여기 누가 찾았다고? 내가 가 아닌 형이. 내가 46.5% 네. 46.7% 아니야? 아, 그냥 그거 더 없던 걸 할게. 아 그래. 나하고 그 숫자는 안 맞는 거 같아. 달의 하루 어때? 달의 하루. 달의 하루? 어 괜찮네. 달의 하루. 와 나 진짜 이게 너무 힘들지. 어 전화 왔어. 어 재현아. 아 헤어드라이기? 거기 어딨냐? 박스에 넣어놨어. 소파 옆에.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어디야 어디야? 이태원 왔지? 회찬이랑. 어 이태원 렛츠 겟 잇? 지금 찍고 있어. 장어구이. 장어구이? 어. 어 미쳤어. 9시까지 1시간 남았어. 오케이. 아이. 자 큰형님 골라 한 잔 받으세요. 저도 한 잔 주십시오. 아 우리 형이랑 또 이렇게 콜라 한 잔 할 수 있는 날도 오고 다 컸네요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유 사람이 없어. Cheers. 지금까지 달의 하루 저희 코너 이름 정했습니다. 달의 하루. 달의 하루. 자 달의 하루로 상영시작하겠습니다. 달 달의 하루는 에 애매하지 않아요. 의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하 하 했어요. 네 하 했어요. 루 해찬이 마무리 해주시죠. 전 다 할 거예요. 루돌프 사슴코는 재밌으면 되는 거죠. 네, 달 달달한 테일이 형에게 에 의지하며 하 하루를 보냅니다. 루 우리 이제 같이 평생 함께해요. 루에 루 아 루로 해야 돼. 에헤. 아, 루돌프 사슴코는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았어요. 네. 아 이제 시간이 58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슬슬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 많이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시작 인트로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따 우리 달의 하루가 2편이 이어서 나갈 건데 그땐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뿜 뿜 8시 59분이 되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속으로 카운트다운 한번 해보시죠. 맞추시는 분들께는 사랑을 드립니다. 아 59분. 어휴. 현재 시각 8시 59분. 우리 엄마의 문자를 보일 뻔했어. 59분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달의 하루 델캠 윗 37.5% 해찬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 다음 사람에게 토스. 좋았어. 자 왔습니다 여러분. 9시
9시 왔고요. 제 이제 재현 타임이 왔는데 어디에 왔냐면요, 한강에 왔습니다. 여러분, 한강에 왔고요. 저의 오늘 9시 스케줄은 농구를 하러 왔고요. 농구 메이트와 함께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멋있게 지금 What's up? What's up? What's up? Seasoning, this is for you. Let's get it. 오케이, 이렇게 저희가 농구를 하러 왔습니다. 또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농구였어가지고 어릴 때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오케이. 오케이, let's get it. 아니 그것도 있어. 원 바운스 해서 만약에 이렇게 땡이 딱 때려서 한 번 튕기고 그 자리에서 다음 사람이 던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치. 만약에 여기서 쿵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자리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 오케이 에어볼. Are you okay? 괜찮아요? Are you okay? 어 병원 안 가셔도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Alright. 형, 형 홀스 할래? 홀스? 홀스? 홀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홀스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요, 내가 먼저 하기로 했어.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넣었으면 형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되고, 못 넣으면 형이 H, 그러니까 홀스 H-O-R-S-E 이거 먼저 채우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연습 게임. 오케이. 와우. Alright. Nice one. Nice one. Alright. 그럼 형 has... H. Yeah, one H, one H. Okay. Alright. Oh, I got H. H. 충격이었어. 오이. Let's go. I got O. Ah, okay. Oh, yeah. Double crutch? Yes. 아, 방금 좀 럭키였다. Michael Jordan. 맞아. Nice try. 안 될 줄 알았어. 아! 아! 오케이. 이건 복불복이야. Let's go!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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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넣기. 1대 할까 가볍게 이제. Alright. 오이 깔끔. 너무 핫. 게임 마치고 음료수를 사러 갈까요? Let's go. 오케이. 역시 좀만 해도 땀이 이렇게 나는.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어?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오케이, 오케이. 와, 나 사실 방금 처음 해봤어. 저희는 지금 눈물을 마시고 핫 삼양이랑 음료수를 사서 이런 것도 여기다 세워주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기타 갖고 하지. 챙겨보지, 우리 버스 가면 하면 되는데. I saw an angel. 이럴 줄 알았으면 우크렐레 가면. Oh my god, oh my god, 여러분. 3 minutes left. 3분 남았습니다. Oh my god. 9시에서 10시, 여러분 2시간 있다 봐요.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 막 그 끝나고 나한테 그리고... 이제 바톤 같이 하는데. 아, 이 그림 좀 또 볼 수도 있어요. It's never a goodbye.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59분. Oh my god. 59분. 자, 10시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 말이에요. 너무 즐겁게 우리 마크. 네, 맞아요. 농구맨 마크랑 같이 농구를 했고요. 이제. Alright. 네. 저희는 나머지 저희 127의 24시간을 yes.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지켜봐 주시고 127의 하루를 어떠셨는지요? 계속 함께 해 주세요. To be continued. Alright. Okay, Mark. Alright. Basketball time이었습니다. Thank you. It was my time. Alright.
It was my time. We're gonna be alright.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10시예요, 여러분. 여러분 okay. 아직 60초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바이바이 하면서 끝내죠. 60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 Peace. Alright. Alright. We gonna be alright. Okay, let's go. Alright. 10시. 10시입니다, 여러분. 저 운동 해볼게요. 해볼게요. 잘 부탁해요. 일단 초반에는 스트레칭을 좀 해요 제가. 이따 운동할 때는 팔 좀만 더 올려놓고 한 손 가슴 옆에 그대로 옆으로 돌면서 무릎 세우고 손 가까이 놓고 몸 내려주면서 다리 찢기만 하자. 제 유연성의 사람들 좀 놀랄 텐데. 오케이, 일단 팔 펴고 상체 버티고 다리 빼고 스트레칭 끝났고요. 제가 하는 운동은 거의 기능성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벌써 힘드네요. 옆으로 누워서 자 무릎 보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후 내뱉고 들어마시고 내뱉고 프레스 다운하고 양손 잡고 오케이. 이름이 암바입니다. 암바. 10kg로 체인지해서 이제 본 운동. 이렇게. 이제 어깨하고 고관절 안정화 운동. 깨덕. 그런 설명 아주 좋아요. 복근 당겨서 올라오고. 자 엉덩이 들어서. 자, 힙힌지 해서 일어나고, 자, 발 좀 모아주고, 오케이. 자, 런지 업. 오케이. 운동 괜찮지 않아? 아침보다 힘이 많아. 자, 이번에는 이제 사이드 코 운동. 자, 업. 자, 하나. 자세 괜찮아요? 오늘 자세가 너무 잘 나오는데? 하나 아홉 오케이. 지금 상체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둘 여섯 일곱 그만. 자, 발 조심히 내려오고. 너무 제대로 했어. 카메라 의식해가지고 너무 제대로 했어. NCT 최고의 스트롱맨. 사랑해줘. 하나 둘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여러분도 운동을 밤에도 한번 해보세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 대신 그리고 잠을 잘 자겠죠. 다음 운동 뭔가요? 딱 그 자세에서 이제 시작하는 게 있죠. 잔이 주특기 이제 하체 운동 원 레그 스쿼트. 여러분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네, 의자에 앉아서 10개 시작. 하나 둘 오케이. 앉아서 발 바꾸기. 이거 네 중심 잡는 거에도 좋고 무릎에도 되게 좋고 하체에 좋죠. 이거 중요해. 갑자기 뭐가 생겼죠?
레벨업 됐죠 갑자기. 오케이. 끝. 하나. 그 무대들을 위한 체력 운동이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안 힘든 척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운동하니까 이제 춤을 잘 칠 수밖에 없죠. 아 아직 부족하죠. 아 그런가요? 아, 그럼 더 해야 운동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그러면 마무리가 있죠 이제 마무리 운동. 8 9 오케이. 네, 포인트는 허리를 안 뜨는 겁니다. 안은 다 떨리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하면 진짜 어려워요. 떨리고 있어요. 좀 약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은 30개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30개로 마지막이다. 2분만에 해야 돼. 하나, 내려갈 땐 천천히.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오케이. 자, 59분.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자니와 헬스 시간이었어요. 네, 10시에 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하는 운동들은 다 거의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인데 해보세요. 그러면 안녕. 과연 그는 몇 점일 것인가? 뭐야 뭐야? 알잖아. 아, 형 너무 비교되게 하지 말아줘. 뭐 뭐야? 잘 치는구만. 나이스. Bro, you're so good. Yeah. Alright. 잘하네. 난 거짓말해. 난 내가 비교되기 싫어서 약간 좀 못할 것 같은 상대한테 물어봤어. 여러분,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아이고! 와! 스트라이크 찍혔네! 여러분, 방금 스트라이크! 자, 이제 진짜 흥미내기야. 흥미내기. 아, 내려고요? 한번 싸야죠. 제 코는 내가 한번 싸야죠. 이제 슬슬 아까보단 감 좀 잡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어이구. 갑니다. 과연 몇 장면 나올지. 갑니다. 아, 우와. 나이스. 아, 초보자를 상대로 너무 열심히 하죠.
승부의 네. 세계는 냉정하다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죠. 형 동생 실수. 나이스. 봤어요? 오 스트라이크 공격. 과연. 아이고 아쉽게 네 개. 와 나이스. 와 갑니다. 와 어, 우리 오늘 미쳤네요. 미쳤네요. 네. 117대 103. 그래도 아까보다는 제가 좀 성공했어요. 예, 그래도 볼링빈 약속대로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아? 재밌는 거 하자. 뭐 볼까? 뭐 하고 싶은데? 아, 크러쉬의 소파요. 이 소파? 어. 네가 있던 소파 앉아있어 혼자 단숨도 못 자 혹시 네가 올까 하고 Let's go back in time. Let's get it.
시간이 이제 59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태일이 형과 장어도 먹고, 그 다음에 볼링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사실 정말 짧은 시간에 알차게 많은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혀서 맞죠. 맞아요. 좋은 촉으로 남을 것 같고, 저는 3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여러분 만나야 돼요. 자, 59분인데 여러분은 12시에 자야 돼요. 알겠죠? 안녕. 예. Alright. 사실 방금 샤워했어. 숙소 있으면 진짜 거의 얘랑 많이 지내요. 저희 숙소가 근데 다행히 이쪽에는 건물 끝이에요. 우리 이쪽 보는 방향은. 그래서 지금 12시긴 하는데 It's okay. 커버하면서 계속 그냥 이러고 놀아요. 진짜 저 원래는 지금 음악 듣기 시간인데 I realized that Jamir has a voice that is very good to hear during the night. Like, I don't know, I've been listening to his music like And like I realized that like it suits the night a lot, like most of his songs. 아 잠깐 왜 갑자기 영어를 많이 하지? 제가 생얼 죄송합니다. 잠시 또 많이 안 듣다가 오랜만에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게 투어 중이었어요. Like we were on the Nail City tour, and I remember I was getting my makeup and my hair done for the show, and like while I was getting it done, I was listening to some music, and then. It was on shuffle, I think, and this song came out. This song, Edge of Desire. And so, I was like, it really calmed my heart down. I don't know, for some reason. I still can't remember it. And once I heard it, I was like, I knew I had to copy it. It's hard. Wait, hold up. This is too fast. Like, I couldn't. Wait, you guys sit here for a second. Hold up. Just like, 잠깐만요. Don't move. Don't move. Oh yeah, baby. Care about me. Guess what this is? Cereal, baby. Wow, that was a good catch. Wow, 봤어요? Wow, my reflex, 여러분. I got you. Oi. 뭐죠?
나 지금이야. 이제 시작이야? 아니 나 지금 1시까지야. 와, 와 12시 50분이다. 노래했어? 아 그냥 진짜로 그냥 막 막 기타 그냥 계속 치고 그랬어. Like as you can see, when I'm at like the dorm, I'm usually on the guitar or just like watching Full Metal Alchemist or just like eating a bowl of cereal or just like watching YouTube. It's like the. Oh, I caught you guys again right there. Oh, I got you guys, man. Here it comes. Like this is like such a good part. Like this was a moment. I got a minute left. Like that was a moment. Just like. It is now 1 o'clock, people. Friday, September 20. Thank you guys so much for being with me. Thank you guys for staying in with me for a whole hour, just like watching me like just like talk about random stuff. See you guys again. Peace. 자 여러분, 1시 is you know time. 오케이, 저쪽 공개할게요. 제가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제가 이 시간에 방에 있을 때 최대한 정말 그때처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아끼는 3,000원짜리 머리띠 2,000원인가? 1,000원인가? 이거를 아무튼 항상 하고 있고요. 최근에 LP를, 턴테이블을 했습니다. 제 LP들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LP를 모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꽤나 모았죠. 일단 제가 지금 틀어놓고 할 앨범은 너무 구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제 손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아껴두고 있었어요. 이거는 LP로는 처음으로 드는 겁니다. 3번 트랙. 이렇게가 제가 갖고 있는 LP 중에서 제가 아끼는 LP들입니다. LP를 들으면 애정도 많이 하지만 확실히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보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것은 택도 떼지 않은 어디였냐? 디즈니 생일 파티 때 받았던 기념 선물.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향초입니다. 얼마나 제가 좋아해서 많이 썼냐면요, 여기 하나 다 쓴 게 또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시즈니 분들이 예전에 줬던 선물로 줬던 그런 그림과 막 모아서 팬들이 보내주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사를 하면서 짐 정리를 하는데 팬분들이 보내주신 머리가 붙였나? 쓰지 말까? 쓰지 말아야겠다. 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와 그런 거 보다가 또 이게 기분이 또 좀 좋더라고요. 뭔가 다시 생각하게도 되고 따로 간직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도 이렇게 몇 개 가져왔고요. 좀 힘이 되더라고요. 그걸 읽고 나니까 약간 생각의 정리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또 고맙다는, 항상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제가 가져온, 집에서 이번에 가져온 건반입니다.
짜잔. 악보 보고는 어느 정도 바로바로 칠 수 있는데 코드 보고 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코드를 보고 이렇게 바로바로 칠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피아노를 제가 그래도 계속 치게 되는 이유가 막 생각이 많다가도 피아노 칠 때는 진짜 생각이 없이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고 나면 뭔가 힐링도 되고 약간 제가 농구할 때랑 비슷하죠. 연습생 때 춤 노래 막 연습할 때도 당연히 그랬고 뭔가 그 순간에 빠져서 생각이 없어지고 되게 시간이 후딱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문세 선배님의 소녀라는 시간이 어느덧 1시 59분입니다. 저의 방 소개 그리고 요즘 뭐 연습하는지 피아노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2시네요. It was 규모타. 편집. 지금까지 재현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요.네, 이제 드디어 제 방을 소개할 차례가 왔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 갑니다. 빠바바바바 아이고 빠바. 네, 지금 찬이 형은 찬이 형은 지금 샤워하고 나왔기 때문에 안 돼요 저런 거 안 돼요. 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 가방과 가습기와 드라이기가 있고요. 자, 형 빨리 옷 입어요. 왼쪽에 제 침대, 오른쪽 찬이 형 침대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제 조명 그리고 찬이 형이랑 같이 산 이렇게 스피커가 한 대씩 있고요. 충전기를 이렇게 호텔처럼 꽂아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찬이 형의 키보드가 있고 그리고 찬이 형이 게임을 하는 가끔 하는 이렇게 미니 책상과 그리고 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찬이 형 노트북을 마크 형을 줬어요. 근데 마크 형 쓸 줄을 몰라요. 어떡해. 그리고 이건 제 컴퓨터. 그 다음 제 슬리퍼 귀요미. 제 귀요미 슬리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 뭐 키보드, 뭐 진짜 키보드. 여긴 이건 안경. 이거는 제가 아까 마시던 물 한번 마셔줄게요. 너무 맛있어. 어이. 분위기 좋은데? 저희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죠. 저희 방을 위해. Yes. 첫 번째 게임은 고급 시계. 네. 하필 두 시를 걸리는 거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형 형이 바닥에서 게임을 하고 동생이 컴퓨터를 쓰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컴퓨터 좋지. 어? 오케이. 100% 100% 사비로 산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 좀 파티원을 모아보자고. 우선 재현이 형에게 전화를 해봅시다. I'm dealer. Baby. Baby. What are you doing now? I'm going to play. Let's play the game with Johnny O. 일단 옥치로 들어와요. 들어오려면. 오케이 오케이. 재현이 형이 이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따 끝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형 빠른 대전으로 손을 풀고 그 다음에 바로 랭크 갑시다. 빠른 아. 우리 랭크는 비밀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야, 음성 대화 마이크 음량인가? 사실 우리가 다 같이 한다고 멤버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임 중 하나가 바로 오버워치거든요. 옛날에 도영이 형도 했었지. 자, 저희 지금 약 1분 지났는데 거점은 벌써 뚫었죠? 와, 뭐야. 너무 잘해요. 우리 왜 이겼어? 뭘? 우리 이렇게 잘 이기지 않아요. 맞아요. 아! 잠깐만. 자, 파티는 바로 저입니다. 컷. 자, 이제 가볼까요? 전쟁 치르러. 와, 트레이서가 복수를 했네요. 우리한테 야식 시켜? 그럴까? 내가 형이 나 도와주시니까 내가 사줄게. 이런 동생 좋죠. 아, 첫 동생이 세상 처음이에요. 괜찮이 말로. 아, 이런 동생 없어. 괜찮이가 자주 하는 말. 이런 동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없어. 왜냐, 나도 동생이 세 명인데 나 같은 동생은 없어. 힘 주세요. 저 힘 필요해요. 잔이 선생님 힘 주세요. 야, 얘 되어. 개컷. 죽었어. 나 왜 죽었지? 야. 형 안 하지. 나 좀 살려줘. 아, 예. 어, 우리 너무 멀리 있는 얘기야 지금. 아, 너무 잘해. 아, 어떡해. 잘해.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뭐야? 몸통 튀김 두 개. 새우 튀김 두 개. 오징어 다리 튀김 두 개. 해서 이렇게 시킵니다. 우와! 세웠어. 근데 내가 죽었어. 어머니, 나 리퍼 나왔대요. 잠깐만, 나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어우, 잘 피해. 기가 막혀. 아, 이겼다. 막판 트레이서 캐리했다. 아, 예. 승리는 약간 레어템 같은. 아, 그쵸. 쉽지가 않아요, 이기기. 아, 여러분, 밥 먹었어요. 저 아직 안 먹었는데. 사실 아까 먹은 그 장어는 저에게 점심이었거든요. 너무 아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오케이, 대답도 안 해줘. 잡혔어. 잘한다. 형 이거 맨날 내리죠? 의자. 아, 맞죠. 아, 진짜? 케일이야. 은퇴 같이 하자 해놓고 지금 자고 있어요. 자기 두 시간 같이 채워줬더니 배신하고 자고 있어요. 나쁜 사람. 왼쪽으로 돌아가요. 잘 가, 친구. 우와! 아, 이겼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 이거. 요즘 밤에 또 선선하더라고. 살살하더라고. 근데 잔이 형 나랑 1대1 한 판? 응? 1대1 한 판? 내가 지겠지만 그래. 아나로 연속 5판 보여줄게. 우와, 잠깐만. 아, 네가 죽을 뻔했다. 근데 나 죽을 뻔했어. 재워놓고 죽을 뻔했어. 오우. 동시에 재웠어. 이거 스페이스바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어우야, 마이 아파.
아니잖아. 레벨이 300 차인데 내가 저버렸네. 아. 여보세요. 남은 시간 30분. 아이고. 미안해, 천아. 어차피 이길 거였어, 이거는. 뭐야, 왜 이제야? 아니, 그... 뭐야? 야, 네가 이미 죽을 거였어. 뭔 소리야? 내가 너 뒤에 있을 때 네가 갔어, 방금.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그래, 그래, 이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 형 여기 놓고 형 여기서 먹을래? 어때? 근데 침대 위에서? 응. 이걸 맞출까? 어, 야, 너무 매워 보이는데? 안 매울걸요, 별로? 어우, 잘 먹겠습니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맛있는데? 뭐야? 치킨이야? 무슨 동물이니? 아! 왜 이렇게 두껍나 했다. 다리를 세 개씩 넣었어. 잘 잘라 우리 애들. 야, 튀김은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런 말 있어요. 튀김은 뭘 튀겨도 맛있다. 이 순대 간이나 튀김을 떡볶이에 찍어 먹잖아.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 왜? 국물에 간 냄새 뱉는다고. 아, 난 모를 거 같아. 난 모른다. 하여튼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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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부산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서워. 잠시만요. 이 판 약간 불안하실게요. 너무 잘해 내가. 아 너무 만족해. 아 진짜 네가 그런 거라 하면 믿을까봐 무서워. 잘했어 그래도. 어 그래.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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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프지? 나 이 아껴요. 조심히 해야 돼. 앞으로 나올 생각. 아 떨떨.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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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났다. 이겼다. 아, 해찬이랑 하면 팀 운도 안 좋아. 나 이번에 진짜 잘했거든요. 야. 와, 나 진짜 억울하네. 아, 너 어떻게 그러지? 자, 이제 저의 3시간은 끝이 가고 있습니다. 야, 응. 형 안 찍어? 응, 지금. 형 시간이야 이제. 응. 형 어떻게 내가 카메라 세워놓고 가줄까? 알았어요. 저 뒤에 또 여기 자고 있어요. 토끼가 잠을 자네요. 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부르고. 자, 저의 오늘의 추천곡은요. 됐죠. 하늘 위에 살아왔죠. Stand up for you. 나 울지 않아요. I'm singing for you. 이제 시작이니까 들어주세요. 그대를 위해 떠올리는 목소리를 Stand up for you. 자, 드디어 3시 59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률 35% 해찬 개매 해찬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졸리니까 잡니다. 안녕. 안녕. 형도 안녕. 안녕. 네. 오, 좀 자다 일어나서 4시 4분. 이지세야, 정신을 좀 차리니까 8시 18분입니다. 제가 8시 18분이래. 4시 18분입니다. 제가 학교 없으니까 간략히 저희 방을 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꾸며본 건데 이런 북극곰과 펭귄 나란히 있고 상추랑 액자 대나무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얘가 로즈마리 향도 나고 제가 요즘 가장 아끼는 그리고 대망의 빔 프로젝터 좀 이따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이게 버너를 채워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것도 좀 이따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 옷장 짜자잔 엄청나게 아끼고 있는 깔끔하죠.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다른 45분까지만 좀 다시 자고 네 다시 잤다가 일어날게요. 근데 시침에 맞춰서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잘 잘 줄 몰랐어. 지금 이 번호를 맞춰서 그 색깔을 칠하면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냥 근데 아직 뭐야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2번까지밖에 안 했어. 지금도 2번 주고 지금 시간에 하기엔 좀 무리가 있나 싶다. 눈이 너무 못하겠다. 눈 끝. 언니. 언니.
59분. 59분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자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 되게 좀 작업할 게 조금 있어서 오늘 왔는데 태용이가 어떻게 노래를 정리하고 만들고 얘기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여러분들 무지개 떡 보여드릴까요? 와 대박. 여러분 저거 보여요? 어제 녹음하고 온 거예요. 친구 그 소리 있잖아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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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이가 애드립 하는 방법. Boom. Swing dash. Nun. Yeah. Making. Swing dash. 감상하시죠. We'll go to the breakfast. Yeah. And the real little clash. Now go. 그러면은 뒷부분을 지금 해볼까요, 그러면? 약간 라임 끝나는 데마다 Get no. Mango. Don't know. My city vibe, clean vibe, yeah. Get no. Clean vibe, my dog, my mind, my dog. Clean vibe, city vibe, I'm the dog. Don't know. Clean vibe, I'm gonna show you like that if you wanna come like this. You wanna jump down like that? Yeah, how many cosmos? Give me five. Five, clean five, yeah. Get no, clean five, steady five. Yeah, yeah, we got me go. 아 좋은 것 같아. 스티디 라이. 되지 않나? 그냥. 네. 오케이, 형님. 문 닫습니다 여러분. 빙. 차가차가차가차. 집에 가서 씻고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방을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찍고 있는데 뭔가 또 되게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 어색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제가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또 새롭네요. 차를 찾으러 어디로 갈까요? 차를 찾으러 여기로 저기로 아님 저곳으로. 어우 어우 너무 춥다. 와 왔지 왔지 집에 왔지. 오늘의 하루도 재밌었지. NCT 127 제 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제 방은 소중하니까요. 좀 와줘, 별아. 별아. 됐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숙소에 도착했으니까 우선 씻고 자기 전까지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씻고 올게요. 따란, 제 방이에요. 제가 숙소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경우가 없어서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돼서 막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구경을 시켜드리는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알뜰하게 좀 제가 하루에 뭘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무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거를 생각하기에는 하루가 더 모자르네요. 사실은 오늘 좀 숙소 와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지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고생했다. 빨리 놀고 오자. 나나나나나. 빨래를 널고 약간의 방 청소 좀 해야겠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우선 제 방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우선 간단하게 제가 키우는 식물들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썩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을 덜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슈퍼엠 굿즈. 그리고 이건 옛날에 NCT 옛날에 선물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오르골이랑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긴 제 침대.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돼서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거울. 이렇게 저희의 필름 사진도 있고요. 이건 제가 최근에 산 가방. 그리고 벨트 수납장, 지갑 수납장, 밑에는 가방 이런 게 있고요. 상초를 좀 빌까요? 기다려봐요. 요즘 이거 신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신발을 다시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다시 색칠할 걸 좀 가져왔어요. 오늘 한번 해볼까 해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정리 좀 하고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냐 하면 이런 뉘앙스예요. 신발장에다가 갖다 놓고 올게요.
사실 지금 자면은 뭔가 살짝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 한 판만 하고 잘게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배. 요구르트 건배. 지금 저는 이 차를 타고 여기 숨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밑에 숨어 있을 거예요. 지금 다리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쉿. 조용히. 아우 미야.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아 표정 봐. 아 대박. 오마 자야겠다. 날이 밝아요. 정말 자야겠어요. 자 그러면 접시다 이제. 좀 갈아입을게요. 초점아 잡혀줘. 네 여러분, 오늘 태용이와 함께한 24시간 어떠셨나요? 이제 뭔가 많은 것들이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굉장히 재밌게 놀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재밌게 찍어볼게요. 여러분 고마워요. 뿅. 굿모닝. 지금은 어제 떡볶이 때문에 좀 부었죠? 오늘 약간 검은색 제일 깔끔하죠. 오늘은 검은 셔츠. 잘 보시면 검은 티가 좀 많죠. 오케이 봐봐요. 이렇게 머리 좀 말리고 올게요. 원래 말리기 좀 귀찮았는데 두피를 위한 헤어드라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커피를 마시겠어요. 아라비카 커피인데요. 저희 매니저님한테 선물 받았어요. 여기에서 프렌치 프레스 바르로 된 커피를 이거를 한 내 생각에 한 아침이니까 2개 반
뜨거움을 받아줄게. 오케이. 커피에 물을 타고 숟가락으로 조금 넣어줘야 합니다. 일단 타이머를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3분 정도 다 말하는데 저는 조금 더 3분 30초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커피가 카페인이 조금 더 있어요, 여러분. 프렌치 프레스. 근데 맛도 그 두 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GRWML 추천했었는데 그게 Get Ready With Me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컨셉으로 찍어봤어요. 보통은 한 30분 만에 집 나가긴 하는데 여유있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어제 혜찬이랑 4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이제 9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어우 졸려. 이전에는 좀 커피를 많이 숙소로 좀 시켰다면 이제는 좀 내가 사먹는 맛으로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빈 약간 아프리카 막 케냐 이런 데보다도 전 개인적으로 남미 커피를 좀 좋아해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좀 좋아합니다. 다 됐다. 3분 32초가 됐어요. 메인 이벤트. 이걸 누를 때 얼마나 좀 막 세고 막 약간 리지센스가 있는지로 아 잘 탔다 아니면 너무 많이 탔다 느껴지는데요. 방금은 조금 많이 탔나봐요. 커피 전에 개인적으로 저는 한 반만 넣고 그걸 마시고 다 마실 때 그걸 한 두 잔째를 넣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두 번째 잔이 조금 더 진하다고 해야 되나? 아마 지금 인사할 시간이 다 됐을 것 같은데? 59분인데요. 자니와 같이 아침 준비를 하기 컨셉으로. 네, 오늘 아침을 보냈어요. 원래 이거보다 빨라요, 여러분. 여유있게 오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은 커피 드세요. 그러면 지금 몇 시니까 인사할게요. 좀 이따 봐요. 10시고요. 10시 지금 막 일어나서 이제 씻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찬이 형이랑 같이 카페를 씻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찬이 형이랑 카페를 같이 가기로 해서 일단 씻고 본격 양치 방송입니다, 여러분. 양치를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다 두고요. 참고로 이것은 머리카락에 빠진 게 아니고 탈색을 너무 많이 해서 다 떨어진 거예요. 와우. 너무 리얼한데? 너무 리얼한가? 아니야. 나의 피부 관리는 없다.
아니야. 네가 또 그래도 피부 관리를 하는 거지. 일단 소매, 스킨을 충분히 적셔준다. 그 다음에 닦아준다. 닦아줬으면 수분크림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만 바르니까요. 하면 피부 관리 끝. 저는 오늘 아침으로 사과를 먹을 거예요. 아니다. 이거를 제가 아침으로 먹을 것은 무엇일까요? 기다려보세요. 네, 저의 아침은 오늘 애플입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과일을 진짜 좋아했는데 아침 사과는 금사과. 오늘은 이제 아침 먹고 이거 잔이 형이랑 같이 카페 가기로 해서 잔이 형한테 연락해봐야겠다. 형 뭐야 꺼지지? 역시 사과는 이렇게 잡고 돌려 먹어야 제맛인 것 같아요. 35분에 옷을 딱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는 편이라 뭐 별거 없지만 그게 매력 있는 24시간. 저의 룩은 골든 바지. 골든 바지 and simple t-shirt. 촬영을 하니까 모자를 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으로 가는 주전 주세요. 그럼요. 신중하시네요. 네. 네. 몇 시? 지금 한 58분? 바톤 터치. 시간 보여주십시오. 오, 아직 애매해. 아직. 약간 애매하네. 할로?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바톤 터치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딱 11시에 데뷔하는. 그럼 이것도 미리 틀어놓고. 오, 됐어. 오케이, 11시. 그러면 잔이 카메라로 바탕 터치. 잔이 카메라로 바탕 터치. 아니야. 네. 오, 잔이 캠. 네, 마지막 시간. 조금 우울하죠? 조금 슬프죠?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11시에 지금 11시이고요. 재원이랑 지금 카페 와 있어요. 아, 근데 어제 영훈이 그랬어. 근데 은근히 나 유타랑도 3시간 같이 찍었잖아. 근데 뭐 항상 같이 있으니까. 유타랑 한강에서 우와. 3시간 데이트했잖아. 유타 영상에서 아마 앞 부분 5분? 마지막 부분 한 2분 정도 안 남았는데 나머지 다 남았어. 나도 오랜만에 또 재밌게 했어? 재밌어. 오랜만에 재밌어. 이때 이랬어? 이때 무슨 각이었어? 아니 뭐 당연히 급하는 거 아니 저 새끼 먹고 3점 내기 싫어.
원래는 그 지금 아직 자고 있는 애도 깨우는 그 컨셉으로 가려고. 아. 도영이는 이미 일어났고 한참 자고 있고. 어제 운동 찍었잖아. 10시에 어땠어? 힘들었어. 카메라를 찍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일찍 해가지고 정말. 네. 소리 안 내고 소리 안 내고 나 소리 냈지. 근데 우리 운동들 비교하면 또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하는 운동들이 너무 다르죠? 아, 나도 요새 이제 스틸벨로 하는 것 좀 아닌데. 근데 이제 막 웨이트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제 한 발로 그냥 서 있는 게 있잖아. 한 5분 할 수 있어. 그것도 요 한 발로 서서 앉았다. 원래 스쿼트.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하나가 개인기 같은 거 쉽게 못할 것 같아. 나는 어제 막 와인 방송도 하려고 했어. 어디 거기 가서 아니 그 사와가지고 근데 혼자서 몇 병을 마시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와인이 신기하지. 아 진짜 나 와인 경험이 진짜 나 아 원래 처음 마실 때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시작. 근데 이게 약하게 시작해. 약간의 커피 같은 거. 처음에 아메리카노 마실 때 오! 했는데 계속 마시다 보니까 향을 알고. 진짜 너무 좋아하지. 아, 나 와, 와인 먹을 아, 와, 맞지. 나도 그렇지. 뭔가 내가 어떤 걸 좋아한다는 그냥 그냥 딱 아이스 와인 마켓 레드 와인 주고 있어. 레드 와인 아, 그리고 나라도 칠레. 호주. 아 호주 나쁘지 않아. 아 이게 한 번에 그다 마셔. 아 내가 했던 게 한 번에 진짜 막 네다섯 번 탔어. 다 지역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제일 좋아하는지를 알았어. 그리고 어떤 지역을 제일 싫어하는지도 알았어. 그 다음에 그 지역 안에 또 아닌 지역을 가야 돼. 그 다음에 브랜드까지는 안 갔어. 아직 그 지역별로 지역 이름이 뭐였더라? 아잘리? 아, 그런 거였대. 자, 그거 뭐지? 보르도니. 그냥 그 프랑스에 있는 지역. 순간, 후추가 이거 뭐지? 히라지. 테이블이 좀 맑다. 계속 이런 게 아주. 다들 뭐 많이 하는 거 같아. 팀인 형. 노는 팀이랑 공연장에서 노는 것도 많은데. 뭐 했대? 물림치고. 아, 맞다. 장어네. 지금 11시 10분인데 커피 두 잔째. 밤 9월세? 어. 직접 파는 거? 진짜 맛있어. 이거보다 맛있어. 원두는 어디 있어? 아라비아? 네. 그, 코스타리카 인도 하나 주문해가지고 와서 그것도 먹었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어. 나 오른쪽 귀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패시. 아, 이거는 이제 새로 다 샀는데, 저기에. 아, 거기 뭘 해야 될지. 어. 그래서. 이 오른쪽 귀가, 이 왼쪽 귀는 그래도 항상 뭐가 하나 있었는데, 오른쪽 귀가 너무 어색해. 내가 똑같은 거 하나 더 살까 생각했어. 들리는 것 같아. 들리는 것 같아. 그, 사기랑. 아, 맞아. 사기랑. 아, 그래. 아, 하고 싶은
이게 왜? 이게 막 그럴 때 그냥 해야 돼. 안 했다니까. 오, 님 잘 어울린다. 안 하면 몰라. 하고 후회하면 안 할 것 같아. 진짜 하고 싶어. 그리고 하고 바로 풀면 돼. 상처도 안 나니까. 누가 뭐라 했든 본인이 좋아요. 자기 인생은 뭐. 답죠. 분위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 어제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운동하고 운동하는 거 딱 팁을 3시에 떡볶이 먹는 게 나았어. 야식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지. 나는 진짜 먹으려고 운동. 여러분 다른 카메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배터리 갈고 왔습니다. 리믹스 같은데? 커플 아닌가요? 커플이 뭐 리믹스인데 원곡 기억나나? 이런 절대 지금도 생각 안 나. 아, 아는 곡이다, 이런데, 지금. 또 있어. 아니, 아니. 이럴 때 포기 진짜 빠른 포기예요. 아! 션룸버스. 션룸버스. 맞아. 뭔가? 아, 쇼맨더스, where were you in the day? 안 몰랐어. 와, 왜 또 생각했네. 아, 나 그런 것도 생각은 했었어. 막, 레고 같은 거 사가지고. 아, 레고 그냥 조립하는 거. 그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또, 하면 어디다 좋을지, 이런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퍼즐을 생각했지. 근데 한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을까. 한 시간 안에 끝내. 1시간은 첫 키스 많이 했는데. 그거 보고 있어. 머나폴리. 카드 인테리어. 아, 그거 해보고, 와. 그것도 재밌는데, 진짜. 나 머나폴리 진짜 좋아. 내가 좋아하는 보드게임 중 하나야. 아, 그거지. 그 치는 거랑 다일 숫자가 좀 길은 뭔지 알아? 다일 카드 숫자 이렇게. 그러면 우노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 우노도 진짜 많이 했어. 우노 많이 했어. 우노 진짜 많이 했어. 우노 완탁. 우노는 지금 해도 좋았어. 할리가 있나? 할리가 있나? 할리 뭐지? 아. 할리걸리. 할리 말이야. 할리가 있어. 아씨. 답답해. 할리걸리 맞네. 할리걸리 맞네.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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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해. 아, 진짜? 이거 해체는가 좋아하는 게 뭐야? 할리 데이비스. 할리걸리. 할리 데이비스. 옆에서 이거는 미국과 할리걸리인가? 54분이네. 와, 시간이 있었다. 아, 근데 진짜 나 학교에서 3시간 있었다. 어? 난 바로 그래. 뭔가 느낌 있다. 그래도 잠깐 낮에 유일히 좋은 거 야, 일어나는 것부터 나와 있는 것까지 다 봐봐. 밥 먹는 모습. 그냥 산간 가는 모습. 이제 진짜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별 다를 거 없구나. 없어, 없어. 54분이요. 4 minutes left.
여러분 재밌게 봤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카운트다운 딱 12시 나오면 앤 바이바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 1시인데요 정확히 1시입니다 아 이쪽이 잘 나오네. 지금 시간 자 1시입니다 정말 저의 시간인데 이제부터 저희가 할 거는요 게임이라는 건데 바로 저희가 무슨 게임을 할 거냐 바로 제가 이기는 게임 위닝이라는 게임입니다. 정말 요새 저희가 빠져서 하고 있는 건데 그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오늘 페토와 메트로 가자. 야 아스널도 좋아? 아스널? 안 해봤지? 사실 안 해봤어. 그렇지만 형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할게. 준비됐어? 사실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게임이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마크를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파울이야? 응. 아 그래? 아 나잖아. 어 그래. 나이스 패스. 나이스 아 나이스 패스 오호 아! 아 이거 아닌데? 오케이 방금 진짜 정말 아! 아 이거 게임화면도 찍으면 좋은데 아, 아 진짜 너무 별로였다 게임화면도 안 나오잖아 살살해도 살살 아 잠깐 생각해보니까 야 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면 내가 어떻게 이겨 아 예, 고! 레시포드.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플레이인데? 네. 아 사실 여러분 철라랑 정우가 지금 제일 잘하는데. 아야 네가 맨체스터 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겨? 아. 아 너도 할 수 있다니까. 고! 카바니. 에딘슨 카바니 야 너무 잘해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야 다음 판은 너가 더 약한 팀 해야 돼 콜? 어느 팀 해줄 거? 아 나와봐 아 안 돼 어? 나이스 패스 어 sorry 나이스 패스 오 야 잘 쳤다 뚝 떨어졌다 진짜 아 느려 요 what? 빨리 일어나 아, 전망 끝났어, 전망 끝났어. 아, 어렵다, 진짜. 피르미 누! 일로 와봐, 마크씨. 그래서 저한테 이제 위닝이 진 소감이 어때요? 약간 예상했지만, 네. 확실히 잘하네요.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좀 졸린데? 잘까? 응? 잘까? 좀 약간 늦밤 좀. 휴식 타임. 이곳은 저의 방인데요. 저와 재현이 형이 쓰는 방입니다. 가자, let's go. 누워. 여러분, 이곳은.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이게 네 시간이잖아.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과 마크와 저와의 시간을 보내볼까 하는데요 1시 36분 정도 됐습니다 오, 야 근데 그래도 우리 두 판 정도 했어 아 드디어 이제서야 좀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 그냥 한마디 해주세요 마크씨 우와 기지개 네 정우씨 저희는 항상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뭔가 아 뭐하냐고. 저희는 지금 밥을 먹었고 게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겠죠? 가야죠. 우리 진짜로 그 카메라를 옆에다 두고 한번 낮잠 자볼까? 그것도 가능하지. 그거 1시 55분에 딱 알람 맞추는 거지. 브이로그 형식 약간 그런 느낌. 저희는 왜 이렇게 잠이 많아졌지? 아 그럴 때가 있지. 근데 나도 그래 요새. 맞아. 잠 많지. 아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아니 뭔가 자도 자도 또 잘 수 있어. 아니면 지금 심심해? 아니 심심하면 말해. 왜? 아니 기타 갖고 올래. 네가, 네가 좋아하잖아. 저는 이제 녹방을 할 건데요. 저희는 항상 일상이 뭔가 스케줄이 딱히 있는 게 아니면 거의 숙소에 있는데 지금 상황도 저희의 내추럴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마크와 제가 또 케미스트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케미스트리 앤 기가 막힌 케미스트리 주머니 속 캔디 넘치면 All I want is you my love. 캔디 넌 기분 좋아질 텐데 Tell me what you waiting for. 그럼 게임하자. 무슨 게임? 넌지 게임해? 뭔가 끝말잇기나. 끝말잇기 하자. 그럼 봐봐. Position. 아 영어로? 당연하지. 나 식상... 나는 식상한 거 안 해. 그럼 뭐 다시 해봐. 다시 해. Traditional. 지금 그거 한 거야? 응. 그럼 L? 응? 그럼 난 L? L. 그러면 Love. Love. E? 응. Elephant. Oh. Teacher. R? 응. 맞지? Live on. 오 아닌가? 맞아. Ribbon. Raven. November. 들어와 들어와. And bird. 잠깐만. R.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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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December. R. 알로 이렇게 계속. 맞아. 네. 원래 이게 한 그걸로 해야 그게 돼.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해야겠다. R. Rich Halloween Pumpkin Tea Latte. 계속 가 아니면 어떻게? 계속 가자. 그럼 나 E. 응. 11. N. Neighbor. 오. 아. Never say never. Reddish. 아 radish radish. Radish H. 맞지? Reddish H 맞지? 응. Hours. Saturn. 응? Saturn. And. Anya? Never say never. Remember. Remember. 봐봐, 다른 걸 생각해보. Okay. Lemonade. Resonate? Lemonade. Lemonade는 L이잖아. Resonance. No, resonance. Resonance. 자, resonation이야, resonance이야. Resonate. Resonate. 둘 다 할 수 있어. Resonance. Okay. Resonance. 그럼 나 E.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근데? 그럼 여기까지 하자. 좋아. 잘했어요. 진짜 잘한다, 너. 많이 왔다. 일단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어느새 55분이거든요? 너가 이제 마저 마무리해야겠지?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봤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이제 곧 종료가 되는데 정말 다음 친구도 많은 기대 많이 해주시고 1시부터 2시까지의 저희 시간이었는데 정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재밌는 모습들 더 다양한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컨셉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항상 이렇게 마크랑 아니면 또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저희는 늘 함께 같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일어나면 먼저 서로 깨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서로를 챙기고 그런 게 가족이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뭔가 아 그래도 특별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쉬고 그냥 일상적인 모습들을 내추럴하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오늘 처음이라 좀 긴장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여유가 생겨지고 좀 익숙해지면 릴레이캠도 좀 활발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또 하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이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매년이 이렇게 지나가면 갈수록 정말 이게 평범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건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해야 뭣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먹을 수도 있고 건강해야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밥도 꼭 챙겨 드시고 항상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하신 일 다 잘 되시고 이렇게 진지한 얘기는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저 제 생각은 정말 뭔가 부담 없이 이번 연도는 우리 같이 파이팅 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보는 그날까지 안녕.